피할 수 없군요. 미스터 쭈! 입술 위에 쭈! 앱을 건너쭈! 와, 이쁘다! 내가 형이랑 같이 게임을 하자니 방송 나가는 거 맞지? 말 걸지 마! 시체들아! 너희는 다 죽었어! 시체가 왕! 시체가 말을 한다! 말을 한다! 오케이! 허비되고 있어. 너희들과의 대화는 단절한다. 나는 살인마니까 간다. 저리가 피 묻는다. 르르릉님께서 아 별풍선 또 100개로 통큰 팬 가입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미스타투 들으시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통큰 팬 가입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르르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감사드립니다. 해물파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묵님 심우성님 오예오예님 만년 앵벌님 감사합니다. 와나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ZNX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도 없어. 대기 대기. 오케이. 스마트 기타. 올 스마트 기. 미니언들이 상승. 헤이므론 킥뷰진님 감사합니다. 젤리언 W 스킬은 뭔가요? 1레벨 못 찍네요. 스킬이 하나 있어야 찍을 수가 있어. 왜냐 대감기로 재사용 시간 대감기를 제한 재사용 시간이 10초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스킬 하나를 찍어야 찍을 수가 있는 스킬입니다. 그러므로 2레벨부터 찍을 수가 있는 스킬이죠. 이거 멋있다. 우와. 젤리언 스킨도 멋있구나. 오히려 되게 멋있네? 난 질련이라 별로일 줄 알았는데 되게 컬러풀하다. 후퓨 후퓨님 감사합니다. 페이커급 해물님 아직 페이커 정도는 안되지. 거의 다 따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막 그런식으로 어? 페이커랑은 비교하지 마세요. 좀 비교되는게 별로 좋진 않아. 내가 따라잡아야 될 상대인데 비교되는 게 좋진 않아. 내가 원조 페이커가 되고 싶어. 겸손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얼기는 언제나 같지. 이러면 두 개가 한 번에 터져요. 아 두 개가 한 번에 터지지 않고 하나가 한 개가 바로 터져. 이거를 잘 아셔야 질리언을 정확히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Q가 하나가 걸려있으면 W로 초기화하고 Q 하나 더 걸면 그 마지막으로 건 Q 있죠. 알겠어. 그게 바로 터져. 처음 Q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건 Q가 터져. 그게 무슨 차이냐 하시는 분 계신데 처음에 걸어놨던 건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1초 타이밍에 맞추면 두 개가 한 번에 터질 수가 있죠. 서두르시오. CS 먹기 좀 불편한 캐릭이에요 질리언이. 그래서 쌍관을 드는 거죠. CS 먹기 좀 편하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조금 포기하자. 괜히 딜도 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좀 먹죠. CS 신드라가 15개 제가 15개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있습니다. 대포 미니언 못 먹었어요. 처음 대포 미니언은 먹으면 안 돼. 처음 대포 미니언은 먹으면 안 돼. 좋아. 나는 해물령의 고추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해물령의 손을 맨날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 그래. 다음 생에는 형 꽃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고맙다 친구야. 극찬이네 극찬이야. 어 저 못 먹겠다. 어허이 신드라가 질리언 카운터요 형. 파밍만 같이 하면 충분히 파밍은 가능해요. 질리언 자체가 캐릭터가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밍만 하면 파밍은 가능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뭐. 피할 수 없구려. 좋아. 미아 피했습니다. 라인 관리하면서 좋습니다. 오네요 피드로스티. 됐다 잘했어. 다음 타이밍 죽일게. 오케이. Q만 걸면 죽겠구만. 좋고 데미지 엄청 세죠?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진짜 세다니까. 서두르시오.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콤보 쓰나 보세요. 죽일 수 있거든요. 일단 와딩부터 하나.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라지게 하고 더블로. 야 이거 잡았는데 멍청이. 아 살았네 덕분에. 아싸. 야 Q를 쓰고 W 써야 되는데 그냥
그냥 W 쓰고 들어갔어. 어? 내가 아직 와, 좀 숙련도가 좀 적어가지고. 근데 들어갔으면 죽었어. 정말 천만 다행이야. 어? 들어갔으면 죽을 뻔했어. 꼼짝없이. 가야 할 길은 언제나 갔지. 왜? 내 인생에 왜 상관하니 너 자꾸? 시간이 킴 루시암? 오케이 굿. 빠지고 다시 타이밍. 제가 루시안이 리븐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고 있어. 다 루시안이란다. 리븐이 리븐이 노노 노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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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진작에 왔어. 잘 가라 빠생. 안녕. 그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저를 처치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어. 좋아. 야 신드라 점멸까지 뺀 건 정말 좋았다. 어? 신드라 점멸까지 빠질 줄이야. 천원이야. 서두를 것도 없어. 좋아. 대리네요. 대리라고? 점멸 큐 점화 쓴 게 대리라고? 어? 엄청 쉬운 건데? 내 컨트롤이 10%도 안 되는 걸? 좋아. 집 가요 형. 아니야 한 번 더 먹고 갈 타이밍이야. 넌 나를 믿어. 됐어 이제 집에 가자. 꼬꼬꼬. 집에 가서 아이템 두 개 살 수 있겠다. 뭐냐면 성배랑 연운 두 개 사면 얘는 끝이야. 아군이 당했어. 엄청 잘 크겠다 이번에. 팀원들도 잘하고 잘 크겠어. 만화도 이제 안 딸려. 언제나 갔지. 집에 금방 가 얘는. 그리고 얘는 렌즈 빨리 가. 왜 렌즈 빨리 가냐면 페이커가 그렇게 하더라고. 어? 따라할 수밖에. 페이커니까. 곽상현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페이커급 해물님 해물 개트롤리 해물 짱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품안도 기다렸어요. 아 하이라고 온 거? 어 알아. 우리는 서로서로 게임할 때는 서로 프로 선수 출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게임 중에 귀수돼도 게임 끝나고 귀수라는 게 암묵적인 룰이야. 집중력이 아, 저하되는 걸 아니까. 진작에 왔어. 진짜야. 너희들은 이해 못해. 조금 더 티어가 올라가야 돼. 오케이 굿. 좋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어. 엄청 아프지? 겁나게 아플 것이다. 오케이 블루 주셈. 얘가 엄청 세. 이템 갔는데도 딜이 저런 거야. 고정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 두 마리 다 죽여버리세요. 어 세 마리 다. 이러면 정글러가 좋아해요. 깔끔하기 때문에 피들이 저거 처치하기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여자 저거 못 먹어요. 이거 두 개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래야 두 개라도 챙기지. 아니면 두 개 놓쳐. 이렇게 해서 하나 포기하고 두 개 깔끔하게 챙기는 거예요. 질리언은 평타 공격 속도가 느려가지고 스킬 없으면 타워 끼면 저렇게 먹기가 힘들거든. 근처에 있으면 터뜨리세요. 그냥 이거 한 방 더 치세요. 다 같이 터져라. 굿. 와딩 와딩. 빨려주고 한 다음에 와딩하자. 와드. 알겠어. 상품권 잘 도착했어요. 핫핫. 아 저 친구 저기 보세요. 구매인증 준시스템 컴퓨터 사지고 구매인증 한 다음에 상품권 당첨된 친구예요. 응? 리븐 또 왔다. 나 봤어.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원에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첨자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이에요. 그 달의 당첨자 중에 7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굿. 저는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죠. 터져라 굿. 질질. 서두를 것도 없어. 상품권 안 줬어요. 대회 당첨돼야 주는 거야 친구야. 또로로로로. 잘 가요. 안녕. 빠생. 저를 처치했습니다. 뽀뽀뽀. 굿 굿. 알겠어. 좋아 좋아.
신드라가 아마 나한테 지금 노이로제가 걸릴 거야. 아, 저 친구 저거. 얼마나 열받을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오죠. 이 다음 아이템은 성배도 성배 바로 가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잘 큰 경우엔 장아 바로 가는 것도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장아 바로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물약 두 개랑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와드보다 이렇게 잘 컸을 때는 핑크 와드 하나 가주는 것도 좋아. 아니라고? 아, 나를 믿어. 너 진리언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 개구수니까. 알았어? 진리언으로 한 번도 똥을 싼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야. 알겠어? 가지. 나를 믿으라고. 간다. 꼬꼬꼬. 노딜리언 아닌가요? 진리언은 스킬 개수가 높아서 하는 캐릭이 아니야. 개수가 높아서 하는 캐릭이기도 한데 스킬 데미지가 원래 강해. 강력해 스킬 데미지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W 계속 돌려요. 당연하지. 중복기 쿨타임 줄여야 되니까. 이게 궁쿨도 궁쿨도 줄어요. 그게 진짜 사기라는 거야. 이거 피해. 조심해. 궁 또 돌았어. 근데 쟤는 내가 궁이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떡해? 죽이는 수밖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하고 오겠지? 더블리부터 올리세요. 알겠어. 오케이. 전멸 뺐고 이러면 제가 더 이득입니다. 같은 전멸이나 제가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궁극기로 인해서 풀을 돌려서 살아나는 제가 전멸 빠진 것과 생명리가 없는 저 친구가 전멸 빠진 거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베이가다. 나 안 죽는데 그래도. 질질질. 저 마무리하셈. 저 마무리하셈. 아, 아깝네. 아까워 아까워. 아, 피기 산칠이고 집으로. 왜 놀래? 아, 피가 4라서 놀란 거야? 아, 노련한 베테랑들은 2까지 계산해요. 진짜 페이커 같은 경우 1까지 계산하는데 그 밑에 노련한 베테랑들 있죠? 이거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경험이야, 경험. 나처럼 이렇게 랭킹 8000판 해본 사람들은 1의 자리 숫자에 가장 낮은 숫자에 바로 위 2까지 2까지 계산을 합니다. 자, 공 돌아왔죠. 시간 되돌리기로 빠르게 공이 돌아왔습니다. 먹어주고 미야, 조심해. 자, 우리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먹으면서 그것도 먹어주고 다시 먹어주고 평타로 평타로 먹어주고. 아,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어, 못 먹어도 상관없어. 갱 좀 갈까? 어, 갱 CS 갱 굿. 아, 해물파전 팀 어딘가요? 묻지 마세요. 어? 좀 약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티어라 그래서 부끄러운 것 같아. 골드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 같아.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좋아. 해물파전님 잘생겼죠? 플레이 보세요. 엄청 잘생긴 플레이죠? 이거 먹자. 언제나 갔지. 좋아 좋아. 궁도 하나 더 올려주고. 자, 이러면 살아날 때 거의 풀피로 살아납니다. 질리언 피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면 살아날 때 거의 풀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좋아 좋아. 한 방 두 방 치고 평타 치고 한 방 치고. 좋아 좋아. 굿굿굿. 요요요. 와드 와드. 핑크 와드 없애려 그러나 보다 얘. 핑크 와드 못 보나? 어? 혹시 핑크 와드를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나? 좋아. 좋아 좋아. 두 방 때려주고. 헤헤헤. 또 했다. 마우카이다. 아, 우리 팀이야. 이런 세상이.
해불 해물 리프트님 감사하고요. DG9만님 감사합니다. 뭐야 할 길은 언제나 갔지. 터트려. 오케이 굿. 겁나 아프지 임마.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어? 너한테 안 건다고 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건 잡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확산 중입니다. 언제나 갔지. 저만까지 거세요. 빨리 안 죽이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저만까지 건 다음에 죽이는 게 편합니다. 속이 괜히 이거 큐 한 번 더 맞으면 제가 죽기 때문에 빠르게 오호 되었습니다. 아. 하, 레드가 하, 진짜 억울해요. 하, 아,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 이거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포션 먹어요 형. 포탑이 그런 생각을 못했지. 레드가 있는지도 몰랐어 나 묻은지도. 왜냐면 리본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물약이라고 하지 말고 비스킷이라고 좀 해요. 저는 사물을 굉장히 바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물약이라고 하면 물약만 보고 비스킷이라고 하면 비스킷만 보니까요. 킥비 좀 주대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호 노인님 감사합니다. 한 번 죽은 거지 이제. 예스. 잘하고 있네. 야 질리언 진짜 좋다. 어? 신드라가 지존 누커인데도 불구하고 세미 누커 한 사람에게 모든 폭딜을 다 몰아준 세미 누커인데도 불구하고 궁 벌써 돌아왔어. 이건 비밀이야. 신드라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신드라한테 말하지 마. 신드라 쟤는 몰라야 되니까. 궁이 없는 줄 알고 있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패배의 요인이 될 것이다. 연쇄 폭발. 좋아. 핑크 와드 없앴다. 그렇다면 일반 와드 굿. 해리가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알겠어. 깜짝 놀랐어. 차라리 죽길 다행이야.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다고. 어? 이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을 수밖에. 플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 좀 내. 플랩님 감사합니다. 롤 짱짱 매니지님 감사합니다.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마. 어 도망가고 가자. 고고고. 게임 비벼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망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 팀 분위기 좋은데 왜 님들이 분위기를 망쳐요? 네 들을 것도 없어. 가자. 그리고 호노가님, 호노가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호노가님 전 전전판 첫판에도 그렇고 이상하게 사람들 멘탈을 지금 어? 이상하게 사람들 선동하고 있어요. 호노가님 팬클럽이신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 방에 계시다는 게 들키면 저는 블랙 걸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노가님? 오 터지나? 안 터지네. 한 방씩 두 개. 하나 하나. 요 와딩 와딩 좋아 좋아. 가야 할 길은 언제나 갔지. 대기 요 하나 먹고 초기화해서 여기도 하나 걸어놔. 요건 평타 이해할 수 없다. 저것도 냈고 그렇지 좋아. 가까 가볼까? 블루 언제 나오지? 블루 몇 초야? 얘는 한타 아시다시피 한타 기반형 챔프라 한타를 보는 게 제일 좋아. CS 많이 먹다가 지금 내가 잘 커가지고 좀 톨키를 땄는데 이렇게 두 명 세 명 있는 경우 무리하는 것보다 한타에 들어가서 활약해주는 게 더 좋아요. 잡았네요. 잘 가라 빠생. 적을 처치했습니다. 돈 걸고 빠져야 됩니다. 빠져주고요. 알겠어. 당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빠르게 이동. 조심하셔야 돼요. 신드라 QA 맞으면 이제 죽기 때문에 궁 되돌리면서 최대한 조심합시다. 계속 궁 되돌려. 궁 금방 돌아옵니다. 쿨감이 벌써 40%이기 때문에 쿨감 때문에 다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궁 10초 남았죠 이제. 자 이동 속도 업 걸어주시고 신드라한테 궁 걸어주시고. 자 또 궁 떴죠? 자 이동속도 업 걸어주시고 나도 이동속도 업 걸어주시고 오케이 Q 걸어주시고
얘한테 속도 걸고 느려지게 해주고요. 다시 이동 속도 업 걸어주시고 좋습니다. 피스킨 먹어요. 피스킨 좀 왜 좀 안 먹어도 돼. 네. 이동 속도 업 걸어주시고 W에 W 이동 속도 업 W 물어 죽여 개 물어 목덜미를 물어. 오케이 이 걸리면 조심해. 걱정하지 넌 안 죽어. 내가 살릴 테니까. 난 굉장하니까.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좋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퀵뷰를 달라고? 그럼 줄 수가 없지.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너가 퀵뷰하면 아프리카만 볼 텐데. 어머니 병 가눌려야 되는데 퀵비를 주면 아프리카 볼 텐데 그럼 병 간호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라도 퀵비를 절대 줄 수 없지. 수고해라 빠쟁. 서두를 것도 됐고. 좋아 좋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2,000원인가? 돈 모아서 갈까? 2,000원인데 300원. 아 돈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그러면 요거 하나랑. 핑크화드 하나 사야겠다. 언제나 갔지. 조심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선량해 보여도 사기꾼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가지? 그러면 두 개 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 팔겠지? 그러면 그냥 중고가로 받는 거야. 160원 눈 뜬 채 코 베이는 거지. 저 할아버지 진짜 믿지 마세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LOL 나온 지가 3년인데 한 번도 세일도 안 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 생각해보세요. 서두르시오.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로에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조심. 우리 팀원들이 와야 돼. 트리스 하나가 지금 없고 우린 마오카이도 없고. 오케이 굿. 궁 안 걸릴 다행이구만. 궁 걸지 말지 엄청 고민했는데 안 걸었거든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오! 서두를 것도 없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알겠어. 좀 CS 먹을 답답하긴 해. 어? 좀 CS 먹을 답답하긴 해. 피할 수 없. 빨라져. 오케이. 이거 공격 속도도 빨라지면 좋은데. 그쵸? 공격 속도도 빨라지면 참 좋을 텐데. 연운 스택 몇인가요? 연운 스택 629입니다. 금방금방 차요. 연운도 W가 금방금방 돌기 때문에 금방금방 찹니다. 질질질 전 빨라요. 전 빨라요. 겁나 빨라. 빨리 궁을 되돌려. 빨리 궁을 되돌려. 빨리 궁을 되돌려라. 피를 채우려면 궁이 있어야 돼. 이즈리얼 낚시해야겠다. 궁 돌아왔다. 이즈리얼 낚시하자. 아! 아! 한 방이면 안 되는데 두 방은 남아야 되는데 피가. 아, 여기 와득인데 요 안 보이는 곳에 있었나봐 이렇게. 아 너무 아깝다. 대천사 하나.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남을 아프게 하려면 나도 아플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아이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출 마법봉 못사나? 못사네. 증폭의 고사라도 살까? 아니야 사지 말자. 일단은 지능의 영향도 필요가 없어. 왜냐? 40% 쿨감을 맞췄으니까. 핑크와드 하나 사자. 핑크와드 하나랑 그냥 일반와드 하나 더. 꼭 가자. 빨리 돌려. 이제 이거 보세요. 무한이야 무한. 풀릴 때쯤면 돌아서 또 쓰고 이성 무한이야.
오케이, 굿. 적을 처치했습니다. 얜 지금 제 데미지를 몰라요, 잘. 여기서, 아! 야! 이거 마법 데미지는 못 막나봐! 아, 세상에. 죽여버려, 죽여버려!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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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쪽쪽쪽쪽쪽! 소리 들어간다! 쭉! 쭉쭉쭉! 굿, 굿! 잘 먹네! 굿, 굿! 좋아서, 좋아서, 잘했어! 지배하고 있습니다. 19대 26? 매우 좋아! 거의 다 따라잡았어! 좋아! 근데, 그런 게 있어. 따라잡히는 쪽이 더 불안하다. 어? 따라잡는 쪽은 불안하지 않아. 그냥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근데, 따라잡히는 쪽은 불안해. 우리가 따라잡는 쪽이야. 더 유리하지? 추격전 해봤어요? 칭찬하니까? 못 잡아? 아, 그거! 좋아, 좋아! 저만은 신의 한 수구만. 어? 저만은 신의 한 수야. 아이템 안 살게요, 그냥. 아이템 안 사도록 할게요. 아이템을 지금 살려면 돌 한 팔아야 되는데 템창이 두 개 남았기 때문에 아이템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템 안 사고 다음에 올 때 그 다음에 뭐 저기 저 이름 저거 이름 뭐야 방출 마법봉이나 그 다음에 증폭의 고서 그렇게 두 개 사줘야겠다. 서두를 것도 없어. 오케이 굿. 궁 하나 더 올려주고요. 이제 궁 아마 걸리는 사람이 한 1600 정도의 피를 가지고 살아날 거예요. 정확했네. 1590이네 정확해. 질련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해도를 인증했네요. 그쵸?